가려운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드리고 있달까요?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가려움을 안 느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토피, 건선, 옴, 두드러기 같은 그런 피부 질환이나 신장이나 간, 갑상선의 기능 이상, 또 강박, 불안, 노화 등 가려움은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려움증은 누구나 겪는 흔한 증상임에도 치료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가려움증 환자는 피부가 가렵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피부과에 내원하게 되는데요. 가려움증은 통증 이상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하고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게 돼요. 근데 쉽게 해결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만성 가려움증 환자들을 많이 접하면서 이들을 위한 연구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많이 커졌습니다. 좀더 깊게 연구하고 싶어서 가려움증의 세계적인 대가인 길 요시포비치 교수님이 있는 미국 마이애미 대학으로 연수를 다녀와서 제 연구 영역을 확장시켰습니다. 최근에 저는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을 접목시켜서 피부 질환과의 상관관계를 밝혀내는 연구에 집중하고 있고, 가려움증 환자들을 위한 화장품 개발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2024년 1월에는 국내 최초로 인천성모병원에 가려움증 클리닉을 개설하는데요. 가려움증은 통증 이상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하고 삶의 질이 떨어지는 감각이기 때문에 만성 가려움증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클리닉이 있으면 좋겠다는 제 소망이 이루어져서 정말 기쁩니다. 피부과 전문의인 만큼 저는 가려움증 외에도 건선, 여드름, 화농성 한선염, 주사, 색소질환, 흉터 등 다양한 피부 질환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을 만나면서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구는 관성인 것 같아요. 어느 날제 지인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20, 30대로 돌아가면 뭘 하고 싶어? 이 질문에 가장 먼저 든 생각은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였어요. 다시 겪을 자신이 없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했거든요. 인턴 시절 피부 질환을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랑 나름 자신 있었던 병리 면역학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점에 매료돼서 피부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피부과에서의 생활은 많은 환자를 만나고 다양한 케이스를 접하는 게 많이 흥미로웠어요. 그중에 호전이 잘안 되는 증상은 제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했고요. 이 호기심을 해결하려면 더 연구하고 더 공부해야 했습니다. 연구비 수주 과정에서 실패와 좌절을 수없이 겪었지만 모든 일이 항상 잘될 수는 없다는 생각으로 쉽게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그 이후 한국인 피부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된 크고 작은 국책 과제들을 수주하고 한림원에서 선정한 미래를 선도할 젊은 과학자 회원에 선정되기도 하는 등 좋은 성과들이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구는 관성인 것 같아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공부하면 약간 편안해지는 순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제 연구 원동력은 호기심과 열정, 끈기라고 생각합니다. 10대 시절에 물리학에 빠져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구체적인 장래희망은 없었지만 막연히 연구하며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었죠. 사람을 대하는 직업이 결코 편하지는 않지만 피부과 교수로 환자가 호전되는 모습을 볼때참 기쁘고 환자에게서 연구의 영감과 동력을 얻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 영감과 동력으로 넥스텝이 계속해서 생기는 것도 호기심 대마왕인 저에게 너무 기쁜 일입니다. 이 모든 일을 저 혼자의 힘으론 해내기 어려운 것을 알기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협업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저는 극내향형 인간이지만 호기심을 기반한 컨택은 굉장히 뻔뻔해요. 비슷한 환자들을 보며 한 곳에 매립되지 않기 위해서 학회를 통해 다른 교수님들의 좋은 연구 활동을 보고 의지를 다지고 좋은 네트워크로 연구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항상 갈구하고 있습니다.
제 연구 원동력은 호기심과 열정, 끈기라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주변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보고 궁금한 것을 끈기 있게 공부해서 가려움증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의사이자 연구자가 되는 게 제 꿈입니다.